마약에 취한 남성이 주민센터에서 납치당했다면서 소동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.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습니다. 곽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. 골목길을 뛰어나온 남성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집니다. 신발이 벗겨졌지만 맨발로 절뚝거리며 다시 뜁니다. 누군가 쫓아오는 듯 연신 뒤를 살피며 필사적으로 달려 도착한 곳은 인근 주민센터였습니다. 남성은 납치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제가 좀 심한 상태였고요. 병원 없는 상태에서 자기 납치당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셨고요. 하지만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보이자 또다시 도망쳤습니다. 주민센터를 빠져나온 남성은 인근 어린이집에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은 누구에게 쫓긴 게 아니라 실은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였습니다. 경찰은 남성이 묵던 모텔에서 필로폰과 주사기를 발견했고 마약 검사도 양성이었습니다. 불법 체류하며 일용직으로 일하던 남성이었습니다. 그 기관이 작년쯤인가 만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. 7월.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마약 공급책을 쫓고 있습니다. TV조선 곽승환입니다.